우리 김문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2020 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요. 또 전국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이시면서 또 안양대 캠퍼스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 모셔서 기자회견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김홍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출마 선언과 더불어 경기도민과 2010일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4일 저 김홍렬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합니다.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기존 경기도의회 역시 매우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젊은 도의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세대는 그 세대가 직접 대변을 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과 청소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세대의 고충을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경기도의회도 20대 젊은 인분이 필요합니다. 청년, 청소년 세대의 대변인 저 김홍렬이 자처하겠습니다. 젊은 일꾼, 젊은 정치인 양성이 꼭 되어서 더욱 참신한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를 불쏘시개 삼아서 젊은 일꾼, 젊은 정치인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경기도를 사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간다더니 용산으로 간답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마당에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를 지킬 더불어민주당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도의원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젊은 일꾼 김홍렬이 뛰고 또 뛰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나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정치 그리고 정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천시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뛰고 또 뛰었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해 고등학생 시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실력 그대로 이제는 경기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 가장 앞순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정치적 자산, 인맥, 그리고 재산 모두 부족합니다. 경기도민과 이천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재명 전 지사님을 대선 후보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 이천시민과 이천민주당원들이 엄태준 시장님을 시장님으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 김홍렬도 여러분께서 경기도의원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 슬로건은 청년과 청소년을 경기도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미래의 세대가 고통받지 않는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와 이천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 정치인 양성에 제 삶을 불태우겠습니다. 청년, 청소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젊은 일꾼 되겠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로 나아가는 지름길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저 김홍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꼭 여러분이 또 도의원이 되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견문에서도 말했듯이 도의회로 들어가면 가장 그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다면 어떤 걸 먼저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매우 잘 사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분식 앞에서 500원짜리 떡볶이 친구들 먹을 때 저희 집은 그 500원이 부족해서 그 500원이 없어서 떡볶이를 못 먹었던 친구한테 하나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삶이 투영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나처럼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받지 않도록, 고통을 받지 않도록 누구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공약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1순위는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이고요. 그리고 2순위는 이천시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추가적으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천에 서희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지만 사실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소년 문화센터를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스터디룸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방음도 잘 되지 않고 공간도 비좁아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천시의 청소년들이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면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기간 전에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깡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선 기간 끝나고 보니 아,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대한민국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를 사수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혹은 공약을 보면은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공약이 매우 빈약했던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민으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경기도의원이 되어 청년과 청소년들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출마를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로 서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지역위원회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김홍렬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김홍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홍렬 후보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 이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듣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했었습니다. 김홍렬 후보가 이천시에서 청소년 의회로 열심히 뛰었던 그 모습, 이천시 지역위원회는 그 모습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청소년 의회 조례안을 만들어 그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되길 그리고 시행되길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천시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김홍렬 후보는 이천시에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시립 스터디 카페 설치 등 시행은 되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천시의 청소년 복지를 위해 진심으로 뛰었습니다. 이제는 그 진심을 정치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청년과 청소년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청년 정치인 양성에 김홍렬 후보 자기 자신을 불쏘시개 삼아 불태우려고 합니다. 청년과 청소년은 그 세대가 직접 대변해야 합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로 나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은 김홍렬
후보뿐입니다. 이제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는 청년과 청소년이 잘 사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김홍렬 후보를 우리 당의 경기도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적극 지지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의 일동. 네, 이상입니다. 화이팅!